극장가가 아주 매우 뜨거울 예정입니다. 이열치열 극장가. 아, 뜨겁다. 예, 이런 네. 분위기를 맛보고 느껴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선봉에 설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익사이팅하고 다이내믹한 버디 액션. 버디 액션이죠. 여기에 쌍천만 브로맨스까지 더했습니다. 2023년 여름 최고의 기대자 비공식 작전의 두 배우 배우 하정우 주지우 씨 오셨습니다. 왔어. 멋있는 남자 두 명이 떴어. 제가 정말 너무 팬입니다. 아니 내가 더 팬이에요. 내가 훨씬 더 팬이에요. 아, 제가 더 팬이에요. 알았어.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 너무 예. 팬입니다. 아, 자, 아, 잘생긴 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비공식 작전의 판수 역할로 돌아온 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8월 2일 개봉 예정작인 비공식 작전의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준 씨는 작년 12월에 젠틀맨 홍보차 또 나와주셨고 하정우 씨는 컬투쇼 처음이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18년째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5년 전에 우연히 들어올 뻔한 맞아. 일이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그쵸,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예. 예. 근데 그때는 우연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네. 그때 생각하시면서 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영화 야. 하실 때마다 네. 좀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예. 우리 신윤정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하정우님 왜 이렇게 새까맣죠? 조명 좀 비춰주세요. 정우 오빠만 조명 뺐나봐라고. 저보다 더요? 예예. 예. 치열 씨도 좀 까만 편인데 이제 좀 특별히 워낙에 좀 까만 편이십니까? 아니면 어디 다녀오셔서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땐 영화 찍다가? 주지우 씨는 영화 안 찍었습니까? 그러면? 같이 찍긴 했는데 예, 저는 가죽 잠바 입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요즘 많이 야외 활동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서 걷는 걸 워낙에 좋아하셔서 네, 많이 탔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어떤 영화인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예, 이 영화 홍보를 본격적으로 대놓고 해주십시오. 들이대세요. 들이대세요. 네, 1987년도에 한 외교관이 납치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실화입니까? 네, 실화 베이스인데 영화적으로 각색을 한 거죠. 네, 그 내용만 실화. 내용만. 네. 그래서 그 납치된 그 외교관을 구하러 가. 다른 외교관이 구하러 가는 이야기인데 그 바레인이 아니죠. 레바논에 가서 한 택시 운전사를 만나요. 레바논에서. 네, 그래서 그 택시 운전사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외교관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구하러 가는 외교관 역할이시고. 네. 택시 기사시고. 네, 택시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실화 베이스라고 해서 뭐 그렇게 진지하거나 무겁거나 뭐 그런 톤 앤 매너의 영화는 아니고요. 굉장히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액션 영화에 가까울. 운 것 같아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네. 와, 김성훈 감독님이시네요. 아, 두 분이 작품을 한 번씩 다 해보셨죠, 그 감독님. 그렇죠. 저는 킹덤을 같이. 킹덤. 네, 저는 터널. 네, 맞습니다. 터널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본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정말. 야, 김성훈 감독님 연출을 맡은. 근데 그 뭐 이렇게 연락이 오면 무조건 그냥 하신다고 하셨겠어요, 감독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정우 형이 먼저 캐스팅에 다 계셨고 먼저 하정우 씨가 네, 근데 저 신과 함께 그 쇼케이스처럼 싱가포르에서 했을 때 감독님께서 갑자기 저 방에서 이제 끝나고 디프리 정도 이렇게 잠깐 가볍게 하고 있는데 5분만 시간을 내달라 해서 왜 이러시지 갔더니 뭐 자기랑 되게 친한 감독이 자기 생각에 되게 훌륭한 감독인 것 같은데 재밌는 작품이 있다 자자 같이 지훈 씨한테 꼭 소개시켜 줄 주고 싶다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그 앞에 있는 접니다 그래가지고 네. 저기 귀여운 애 있다 이랬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요. 네. 예. 네. 저는 뭐 감독님이 정우 형이랑 이 작품을 작업을 하기로 한 걸 알고 있었어가지고 네. 저는 뭐 흔쾌히 그냥 도말할 거 없이 뭐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뭐 들어갔죠. 네. 하정우 씨는요? 그 터널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었어요. 즐겁게 작업을 했고. 근데 그게 좋은 결과까지 이어져서 이건 뭐 무조건 같이 한 번 더 뭔가를 만들어보자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을까. 찍으면서도 두 분이 워낙에 또 케미도 잘 맞고 신과 함께해서 케미가 너무 좋았죠. 미리 한 번만 맞추셨기 때문에 워낙에 친하시죠 두 분이 이제는 그죠? 그렇죠. 한정우 씨 근데 되게 지금 여기 약간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V자로 벌어졌나? 아 그렇죠. 아, 저는 처음에 네. 하정우 씨는 마이크를 들다가 다시 내려놓은 네. 아, 연습하고 있었어요. 무슨 연습을 하셨어요? 말할 연습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친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쪽 편이 낫죠 아무래도. 네네. 예예. 브로맨스가 너무 찍을 때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레바논이 배경이지만 찍은 곳은 레바논이 아니시죠? 네, 모로코에서 약 한 5개월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네, 그렇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와, 야, 거기서 밥도 직접 해 먹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모로코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입맛에 안 맞아서. 향신료를 너무 향이 너무 세구나. 이게 유럽의 문화와 중동과 아프리카의 문화가 섞여 있다 보니까 아, 향이 세지. 굉장히 어떤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음식 자체가. 얘기를 들어볼까. 하정우 씨는 현지에서 갑오징어로 오징어 젓갈을 만들고 주지훈 씨는 장조림이 주특기라고. 거기서 그걸 이걸 해먹은 거예요? 야 이게 오징어 야, 젓갈 안 맞다. 야 내가 내가 갑오징어로 이제 젓갈 담갈게 이렇게. 오징어 젓갈을 담가 먹었어요? 이상하게 젓갈류가 땡기더라고요. 와, 생각이 나서. 더워서 그랬나? 짠 걸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유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수산시장 가가지고 오징어를 사고 싶었는데 거기는 그 귀한 갑오징어만 팔더라고요. 갑오징어가 진짜 찾기 힘들어. 귀하지, 귀하지. 네. 네. 그러니까 갑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 네. 얘기하다가 마시는 거 보면 좀 어이없나 봐요, 제가. 아니 너무 좋아하는 개그 코드여가지고. 네. 자기 전에 꼭 틀어놓고 잔. 아 진짜요? 네. 와. 베스트 사연 뭐 이런. 레전드 사연들. 아 감사합니다. 네. 자주 좀 나와주세요. 예.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 다음 주. 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우리 주준 씨는 소고기로 1톤 정도로 장조림을 만드셨대요. 1톤이요? 저희가 5개월치를 다 담근 거예요? 다 있다 보니까 토탈하면 저 정도 될 것 같고 진짜로. 그러니까 뭐 저는 장조림을 했더니 맛있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저걸 해서 뭐 촬영팀도 주고 연출부도 주고. 그럼 이제 촬영팀에서는 그 갈비탕을 만들어서 그 국물을 얼려서 저희한테 다 배포하고. 야, 서로 그냥 네, 그렇게 만들어. 네, 그랬습니다. 야 맛있게 먹었네. 하정우 씨는 김은 많이 안 싸가셨습니까? 싸갔죠. 빠지면 안 되죠 절대. 네. 많이 먹었습니다 김도. 네, 김장인이 김이죠. 네, 네. 김장인이시니까. 가빈 김이죠. 야 분위기는 좋았겠습니다 그렇게 5개월 동안 진짜로. 만약에 먹는 게 그 뭐 지원받거나 이렇게 뭐 그걸 직접 만들어주시는 그 팀들이 다 같이 따라간 건 아닌구 그죠? 네, 밥차 사장님이 따라가긴 했었어요. 아 그래. 근데 이제 거기가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돼지고기가 금지인데. 아 맞아. 고기가. 맞아. 네, 그래서 제육볶음을 양고기로 하시더라고요. 야. 그것도 맛있었겠다. 절대 먹을 수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상했었어요. 냄새가 좀 있어요. 예. 사장님 좀 멘붕이 오셨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만들으셨는데 못 먹. 네. 야, 영화가 그 예고편을 좀 보셨습니까, 우리 황철 씨? 네, 전 봤어요. 아니 그 액션이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진짜. 좀 신기했던 게 아마 이 촬영하면서 길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운전을 막 그러니까. 막 그 골목 되게 좁은 데를 막 운전. 현지 너무 택시 역할로 나오시니까 기사로 네. 나오시니까 모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 촬영은 워낙에 좀 뭐랄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리허설도 많이 하고 다 동선 체크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근데 그렇게 해도 워낙에 오래된 차에다가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곳이 많아서 그 예고편에 나오는데 차가 막 이렇게 막 그 드리프트래요. 네, 예. 그래. 이래가지고 네, 그거 직접 다 하신 거예요? 100%는 아닌데 이제 얼굴이 보이는 장면은 뭐 해야죠.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사실 이제 뭐 원래 옆에 뒤에 타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렇지 원래 더 쫄리는 거잖아요. 예. 내가 하는 게 나아. 저는 괜찮았지만 아마 뒤에 타고 계셨던 우리 배우 선배님 두 분이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예. 이 차 보니까 예고편 보니까 차가 되게 옛날 차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 수동기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수동 원래는 수동인데 이제 제작진이 수동일 수밖에 그러니까 수동이어야 잘 가는 길이 있고 또 오토여야 하는 게 있어서 되게 고심하고 정말 정성 들여서 오토차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근데 매번 오토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행히 제가 뭐 일종 보통이라 네, 무리 없이 네. 역시 완벽한 남자. 네. 네. 배우는 일종이 있어요. 그럼요. 하정우 씨 일종이시죠? 저 일종 오토입니다. 이제 일종. 일종도 오토가 있죠. 예, 예. 아니 카체이싱 예.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 예고편에. 전체적으로 카 액션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쫓고 쫓기는 그 액션이. 그 카 체이싱이 아마 되게 흥미 있고 재밌으실 거예요. 저희도 그랬는데 이게 무슨 액션인데 막 뭐랄까요 막 무슨 본 시리즈 같은 액션이 아니니까 저희의
그러니까 자동차가 쫓기는데 배우와 이 감정이 막 실려야 되니까 감독님이 그거를 연출력으로 되게 한 촬영만 해도 그것만 한 15회차 정도 했었나요? 그렇죠. 한 4개월 정도를 촬영 액션 씬을 아 그것만? 도시를 옮겨다니면서 네, 그래서 굉장히 공들인 네, 부분이고 에. 근데 보통 공들였다라고 하면 지루해지기 뻔한데 네, 괜찮더라고요. 아,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뭔가 익사이팅 할 것 같아요. 어디 액션 네. 총격 씬도 있고요. 와이어 액션도 있습니다. 와 원래 그 외교관들이 총을 쏘나요? 근데 그렇게 코너에 몰리고 뭐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영화적인 해석일 수 있어요. 네, 총을 들게 마련이죠. 그리고 뭐 한국인들은 대부분 군필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맞아 맞아. 근데 듣기로는 하정우 씨가 이제 겁이 조금 많으셔가지고 실제로 남들 와이어 두 개를 맬 때 이번에 세 개를 맸다고 무슨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예, 네, 사실이고요. 네. 겁이 많다라기보다는 즐겨하지 않은 편이라서. 아, 그게 겁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 홀수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두 개보다는 세 개로 제 그러면 하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섯 개 매지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뭐 공간이 없더라고. 세 개로 무술팀과 협의를 해서 예, 무사히 잘 진행했습니다. 야, 진짜 직접 웬만한 액션을 직접 소화해내시는 걸로 또 예, 유명하시고 그렇죠. 이제는 액션 씬 찍은 다음 날에는 바로 마사지를 받아야 할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희 영화 팀에 피지컬 팀이 있어서 워낙 액션 장면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좋다. 네, 바로 네 풀어주시고. 네. 어떤가요? 경락인가요? 아로마인가요? 뭐. 오일 마사지? 스포츠 경락에서 예. 네, 스포츠 경락에 가까운 거 같아요. 아, 예, 너무 좋다. 예. 얘기만 들어서 좋네요. 시원합니다. 예, 예. 아, 이번 여름 극장가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이 극장 영화계가 아, 우리 이 영화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붐을 확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네. 어떤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다들 여름 영화에 강한 편이죠. 우리 하정우 씨가 2009년에 국가대표를 시작해서 2013년에 더 테러 라이브, 2014년에 군도 와. 2015년에 암살, 2016년에 터널, 그리고 두 분이 함께했던 신과 함께도 여름 영화였습니다. 아, 이분 두 분이 이제 쌍천만이시잖아요, 두 분이. 쌍천만. 예, 같이 오셨으니까. 오늘 흥행을 어느 정도 대충 기대를 하십니까? 아, 그냥 어느 정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기대는 하죠. 이 정도는 예. 되지 않을까? 스코어가 가슴 속에 박혀 있죠. 예, 그러니까. 하지만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 그러니까 두 분이 함께 하시면은 전 천만.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기대하고요. 네, 저도. 여러분 다 보실 거죠?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영화는 무조건 영화이에요. 영화관에서 봐야지. 에어컨 틀어주지, 먹을 거 팝콘이지, 영화입니다. 네. 여름에 이제 볼 영화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네. 이거 먼저 보고 나서 딴 거 보세요. 그렇죠. 이거 먼저 보세요. 예예예, 예, 예. 그럼요. 찍으시면서 뭐 좀 제가 좀 아 이렇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건 혹시 있었을까요? 네. 뭐 뻔한 질문이지만 그냥 하나 그렇죠. 예. 일단 돼지고기를 못 먹었다는 아 그건 양고기인데 그 다음에 예.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저희가 촬영 기간에 라마단 기간이 겹쳤었어요. 아. 라마단 기간에는 그 이제 종교의식을 네, 하는 금식을 하고 해가 떠 있을 때 금식을 해야 돼. 네,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아, 그렇지, 먹어야 되고 해가 떠 있을 때 뭔가를 섭취를 해야 낮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모로코 스태프들은 저희가 밥 먹을 때 다 어디가 숨어가지고 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미안했었어요. 아, 우리만 먹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도시가 다 라마단 기간에는 다 상점도 문을 닫고 거의 영업을 다 아무 때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집에서만 한 달 동안 있었던 게 아, 촬영은 안 하고 숙소에서 아니 촬영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아, 조용히 지내고 네. 최대한 일만 했던 거구나. 야. 이 의복 씨께서 시사에 다녀왔는데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특히 카 체인싱이 스릴 있었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의복 씨께서 예. 의복. 예, 의복 옷을 잘 착용하시고 예, 옷을 잘 입으시는 분이에요. 예예. 예.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네네. 예. 자 9214님 홀수 좋아하시니까 1,357만 기원합니다. 야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57로 가야지. 네 그렇죠. 1,357. 우리 하은호님께서 근데 한국인이 왜 레바논에서 택시 기사를 하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아, 네. 뭐 영화에서도 가볍게 설명은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시대 뭐. 가진 거 없이 태어나서 뭐 월남전도 참전하고 아~ 네,
그래서 안전 수준 다 했고 네. 한국에서도 뭐 그 모아온 돈으로 뭐 사업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해서 다 망하고 그때가 이제 해외로 돈 벌러 많이 나가던 시기잖아요. 그렇지. 네. 중동으로. 그래서 이제 흘러서 레바논까지 갔다. 아하. 설정입니다. 아. 두 분 중에 그 액션을 하시다가 영화 중에 한 분이 뭐 돌아가시거나 그러진 않죠? 아, 저희는 아주 희망찬. 아저씨 눈빛 보세요. 지금 야, 이 자식 뭐 있다 지금. 뭐를 이런 질문을 예. 레이저가 잠깐 나왔었어요. 예. 제가 중간에 막았어요. 아닙니다. 예. 아, 그렇게도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누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요. 예. 예, 입으로 넘어갑니다.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두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자, 특별 초대석 영화 비공식 작전의 배우 하정우, 주지훈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야하! 지금 이 두 분 앞으로 목격담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분들이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그렇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 7374님께서 안녕하세요. 2015년에 남양주 봉주르 카페에서 오토바이 라이딩 오셨던 주지훈 배우님을 만났습니다. 오, 라이딩. 먼저 인사해 주시고 악수도 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모습에 그때부터 팬이 됐습니다. 요. 그때 가죽 잠바에 오토바이를 타셨었는데 정말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작고 연예인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싶었습니다. 비공식 작전 개봉 한번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와, 라이딩 평소에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뭐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바빠서 많이는 못 가는데 봉주르 카페 지금 재오픈했더라고요. 아, 했나요? 저 얼마 전에 또 이제 라이딩 한번 하시고 동네를 가다가 봤어요. 재오픈했더라고요. 예전에 문을 예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카페예요. 너도 알아요? 저도 갔었었고요. 그 라이딩 오토바이 그 기종은 좀 많이 차이 났겠지만은 저는 예전에 작은 거 타고 왔었어요. 그럼 주지훈 씨는 좀 만세 부르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좀 엎드려서 타는 스타일이십니까? 저는 그냥 뭐 조그만 귀요미 스타일, 베스파 이런 스쿠터 스타일. 스쿠터 스타일. 허치호 씨는 어떤 스타일? 저도 약간 그런 베스파 옛날에. 지금은 오토바이가 없는데 옛날에 베스파 타고 다녔어요. 아, 라이딩을 워낙에 즐기시는구나. 하정우 씨는 취미 뭐세요? 걷는 거? 네, 뭐 근데 그게 취미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뭐 특별히 뭐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아, 요즘 골프를 좀 골프 뭐 살짝 뭐 네, 조금 냄새 맡고 있어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 진짜 걷는 거를 제가 그 책을 내신 거. 그러니까 그 책 네. 유명하잖아요. 김도 좋아하시고. 여기도 오늘 걸어서 오셨네. 그러고 싶었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차를 이용했습니다. 하정우님은 표정에서 드러나네. 약간 형을 보는 표정이. 너무 반가워서요.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자, 박승진 씨. 몇 년 전 부산 국제 영화제 때 CGV 영화실에서 화장실에서 영화실이 뭐니? 화장실에서 하정우 배우님을 만났는데요. 손을 씻고 계셔서 팬심에 페이퍼 타올을 두 장 뽑아서 드렸더니.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고는 한 장은 쓰고 한 장은 다시 또 꼽아놓고 원래 한 장만 쓰시나 봐요, 그죠? 네,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디테일한 목격담이에요. 예, 무섭네요. 아마 이분이 계셔서 제가 한 장을 다시 도로 꼽아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두 장을 썼는데. 그렇죠. 예, 왼손 오른손 한 장씩 쓰는. 네, 의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부산 국제 영화제였기 때문에. 때문에 페이퍼 타올은 한 장씩. 네, 6469님께서 주지훈님 예전에 하이에나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남편이 그 드라마에 본인 친구가 두 명이나 나온다며. 와, 진짜? 그게 주지훈님이랑 김재철님이랑. 본인이랑 친구라며 하도 말을 해서 제가 안 믿었거든요. 확인차 문자 보내봅니다. 잠실고등학교 조성관 정말로 친구 맞나요? 당당 사실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과연 주준님이랑 조성관님 친구였나요? 맞을 거예요. 어허! 맞을 거예요. 예, 제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2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름 석자를 다 기억하기가 네. 애매하죠. 사실 그렇죠. 거기에 출연한 김재철 배우도 저랑 촬영을 5개월을 하고 쫑파티인 날 지훈아 사실 우리 고등학교 같이 다녔어 해서 그때 알게 된 거고 왜냐면 한 20년이 흐르고 보니까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구나.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라고 해주셨어요. 예. 예. 아 아까 제일 처음에 왔던 거 하고 해서 지금이 조성관님 보내주신 거 주준 씨 두 개 뽑아주시고요. 네. 좀 전에 화장실 또 페이퍼 타월 그 하나씩 여기 하나 뽑으시고 두 개 뽑아주시면 선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이 나갑니다. 아, 두 개 주준 씨는 두 개 뽑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먼저 페이퍼 타월 한 장 쓴 목격담을 보내주시죠. 우리 하정우님은 뭘 드리나요? 과연 이쑤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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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쑤시개 한 통이 한 통 한 통입니다. 페이퍼는 한 장 썼지만 이쑤시개는 많이 들어 있어요. 2023년 반년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는 주지훈 씨 식빵입니다. 일단 아, 먼저 첫 번째 식빵. 첫 번째 식빵. 오토바이를 목격담을 보내신 봉주루 카페. 두 번째 조성관님 아내분께 드리는. 요즘에 잘 어울리네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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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11. 오, 번호 좋다. 1111. 제 결혼식 때 하정우 배우님이 화환을 보내주셔서 결혼식도 잘 치르고 남편이랑 잘 살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영화 현장 편집 기사입니다. 아하. 함께한 영화는 미개봉작 야행이라는 남편 이름과 하정우 배우님의 본명과 완전 똑같아요. 하셨네요. 네, 기억납니다. 아, 이분 기억나세요? 네. 네, 생방 중에는 멈추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끝난 건가요? 아니, 지금 네 너무 축하드렸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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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환을 보내주셨고 네. 화환 보내줄 정도면 정말 축하한다는. 그럼요. 거. 편집 기사시니까 이제 현장에 일하시는 스태프분들은 또 워낙에 잘해주시는 걸로. 네, 21년도 아마 봄쯤에 결혼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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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개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하정우님께 또 다른 하정우님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쑤시개. 이쑤시개. 이상하다. 내가 봄에 섞었는데. 예, 하정우 씨가 전 국민의 이를 쑤셔줍니다. 예, 예. 치아 건강이 중요하죠. 예, 예. 평소에 어떤 이쑤시개를 쓰십니까? 저는 대나무 이쑤시개. 대나무. 네. 대나무 좋죠. 예. 얇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게 됐네요. 하정우 씨가 대나무 이쑤시개 쓰고 있다는 것. 잘 들어가거든요. 예. 네네. 5844님 요거 우리 주지훈 씨가 직접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문자. 네, 지훈이 형 2010년에 같이 육사단 신병교육대 입소한 동기입니다. 우리 엽수대 소대장 훈련병이라 같이 이야기하고 형 옆에서 쉬야도 하고 자랑도 엄청 했다고요. 네,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도 조언도 해주시고 헤어지던 날 제 등 이용해서 한 명 한 명 사인해주시고 와. 눈물로 헤어졌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이후로도 형 팬돼서 형 작품 다 챙겨봐요. 이번 작품도 꼭 볼게요. 육사단 신병교육대 사소대 소대장 훈련병 임효영입니다. 와우. 네, 그 널찍한 등이 생각나네요. 오. 네, 효영아 덕분에 많은 동기들에게 사인을 해줄 수 있었다. 고맙다. 등을 흔쾌히 내어주던 아, 아, 네. 임효영 씨께 네. 네, 이번 네. 예. 효영 씨에게 안에 좋은 게 많이 들어 있어요. 예예. 예, 예. 네. 오, 치간 칫솔. 치간 칫솔. 오, 이쑤시개에서 살짝 발전된 느낌이죠. 예. 좋습니다. 오, 4340님 이 사진 저도 봤는데 하정우님 얼마 전 전철 사진 유명해진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셨네요. 네, 오늘 판교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판교까지 오신 분들요. 뭐 이렇게 해서 지하철을 지금 이게 어떻게 찍힌 사진이에요? 이게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이 지프라는 브랜드의 행사가 있었는데 네, 그거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자동차 내비를 찍어보니까 너무, 막힌.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약속 지키기 위해서 전철을 탔습니다. 아하. 한 건 좋은데 근데 너무 대놓고 사진을 이렇게 찍으셨잖아요. 네. 전부 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가지고 몰라요? 서로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난 이 광경이 난 너무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맞아요. 앞을 보고 계시면 하정우님 빼고는 전부 다 휴대폰을 보고. 네, 네, 너무 네. 신기. 아, 그래서 한번 찍어보신 거구나. 네. 아, 저도 가끔 타는데 진짜 네. 알아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다 자기 이거 보고. 아, 휴대폰으로 뭘 보고 계시니까. 근데 살짝 우리가 타시면 아, 나 좀 알아보겠지. 아, 예. 타볼까 하고 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면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혹시? 글쎄요. 그게 그런 거 없어요. 생각 그런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요. 역시 답스타는 다릅니다. 아. 생각 자체가 달라요. 아, 두 분이 서로 아, 나
이 배우다 저 배우다 이제 서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이제 작업을 처음 해본 게 신과 함께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작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신과 함께 때 이제 형을 처음 만났고 처음 만난 거예요. 네. 그때 김유하 감독님이랑 무슨 자리가 있었어요. 뭐 나쁜 거 아니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뭐 덱스터가 상장이 돼가지고 시즈 회사가 상장이 돼서 기분 좋게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정우 형도 거기 오셔서. 거기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다가 이제 서서갈비집으로 옮겼어요. 순천의 서서갈비. 아니요, 거기 압구정에 있어요. 압구정 서서갈비. 네, 거기서 먹는 갈비. 정우 형이랑 저랑 감독님 셋이서 이제 그 서서갈비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인사하고 막 얘기했죠. 예. 네. 그게 이제 첫. 네, 맞습니다. 만남이구나. 아, 서서 만난 느낌이에요, 네. 그죠? 네, 의자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서서갈비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제가 강림 신과 함께해서 강림으로 캐스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원맥을 이제 주지훈으로 캐스팅이 됐다 해서 한번 이제 얼굴 빨리 한번 보자 해가지고 만나게 됐던 자리였죠. 아,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지훈 배우가 굉장히 시크하고 이렇게 막 날렵하고 워낙 매력적이고 하다 보니까 좀 시크하고 좀 그렇게 좀 까탈스러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날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구수하다. 약간 천호동 스타일 약간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천호동 스타일. 네. 프롬 천호동 천호이기 때문에. 프롬 천호. 네. 근데 은근히 유머러스 하시고 네.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너무 좋죠. 웃는다, 뭐. 네. 두 분 중에 누가 더 웃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네. 아유 뭐 그 맛이 다 다르죠. 네. 아유 근데 그게 이제 뭐 웨스트 코스가 있고 이스트 코스가 있듯이 예, 예. 좀 약간 해안이 좀 달라요. 정말 신기해. 하정우님은 뭔가 잔잔하게 웃겨. 네. 그래도 웃겨. 이게 남이 얘기한 거에 반대손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하하 이렇게 웃으시진 않죠. 그래서 살짝 우선 미소 정도. 네네. 약간 경쟁자로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전혀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야, 자, 문자 하나 읽어주시죠. 지금 3017님께서 정우 오빠, 지훈 오빠랑 같은 동네 주민 되셨다는데 그럼 잠원 떡볶이집이랑 한강 운동 하시는 건 못 보나요? 인근 운동하면서 오빠 가끔씩 보고 그랬는데 궁금합니다라고. 지금 같은데 이제 아니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용산구 쪽으로 이사를 내년에 갈 예정이어서. 예. 예. 평생을 살았던 잠원동을 떠나게.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산책하시고 이런 모습을 가끔 뵀던 분들은 이제 못 보게 되니까. 그래도 뭐 가야죠. 일부러. 네, 잠원지구로. 예. 용산에서부터 거기까지. 네. 가까운 용산.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걸어갈 수 있죠, 이렇게. 예, 예. 많이 먼 좀 내려오면 되니까. 뭐 워낙에 뭐 잘 걸으시는 분이라 뭐 그 정도는 뭐. 그렇죠. 이진규 씨, 하정우님 동작구청 옆에 작은 골목길에 있는 곱창집에 형님 사진과 함께 형님 단골집이라고 하던데 요즘도 자주 가시나요? 아 요즘에는 자주 못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곱창집이 제가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그 작품을 네네. 여기서 촬영을 했거든요. 어떤 장면을. 그래서 그때 이제 인연이 돼서 너무 너무 맛있는 집이에요.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 곱창이? 곱창이 뭐 조금. 글쎄요, 하여튼 되게 맛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양념장이 일단 아 양념 곱창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 찍어 먹는 거. 그쵸, 그게 그 싸움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찍어 먹는 거 장 싸움인데 네. 장이 굉장해요. 네. 장이 굉장하다. 아 선생님 이 장인이죠. 장인. 씨가 너무 재밌네요. 이진균 하셨군요. 예예. 예, 예, 예. 정신 없어요 지금. 전경화 씨 것도 좀 읽어주세요. 정경환님께서 두 발로 티켓팅도 그래 그래 나도 이거 잘 보고 있어요. 44킬로 자전거 지훈님 너무 멋지고요. 뉴질랜드 가보고 싶더라고요. 주변이 전부 다 사진 같다라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언제 찍으신 거예요? 영화 찍으시느라 바쁘실 텐데. 작년 8월 말. 작년 8월 말. 9월 말이요. 9월 말. 뉴질랜드 가서. 네. 와. 좋을 때. 근데 이제 뭐 오토바이래. 모터. 바이크도 좀 타시는데 자전거도 되게 잘 타시더라고요. 그때 타는 거 보니까. 자전거도 타는 거를 좋아해요. 평소에도 그 자전거를 저기 뉴질랜드에서 촬영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겼어요. 와. 이게 언제 뉴질랜드에 와서 이 장관에 너무 멋있더라고. 되게 좋았어요.
민호 씨는 되게 좀 힘들어하면서 따라오는 것 같은데. 민호가 연예계 유명한 체력 열정 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춤도 잘하고. 근데 이 친구 열정이 엄청나니까 자전거는 기아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네, 올라갈 때는 좀 기아를 못 썼구나. 기아를 안 쓰고 열정으로 때려 밟은 거야. 민호가. 그냥 기본 단으로 그냥. 네. 그냥. 그거 힘든데. 그래서 혈당 쇼크가 가지고 애가. 맞아, 맞아. 저혈당. 네. 와서 한번 봤어요. 쓰러졌었어. 이 하체에 이 엄청난 당을 저장을 하는데 자전거 하면서 이게 당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딩을 막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마트를 나왔는데 자전거 딱 네 대가 있었고 헬멧을 썼는데 하정우 씨가 조금 안 맞고 좀 힘들어. 그렇죠. 네, 그래갖고 좀 되게 반가웠어요 저는. 군대에서부터 겪었던 일이 시작된 어떤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라. 그러니까. 네. 제가 머리와 발이 크거든요. 아. 그래서 군대에서도 한 번에 받지를 못했었어요. 보급품을. 네, 보급품을.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제가 발이 300인데. 그렇죠. 진짜 발이 넓네요. 네, 이상하죠. 발이 진짜 크세요. 네, 나중에 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300인데 어디 와, 그 운동화 가게 가서 한 번에 사는 게 저한테는 없었어요. 않겠다. 그 사이즈가 없지. 네. 그래서 항상 이게 트라우마예요. 근데 어쨌든 이때는 제작진이 헬멧을 너무 작은 거를 준비를 한 거예요. 배려를 안 했네 제작진. 원래는 저도 44kg를 소화할 계획이었는데 네. 헬멧 때문에 머리 두피가 마비가 와가지고 도저히 앞이 컹컹하더라고요. 저 하정우 씨랑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래서 완주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 네. 그것 때문이었어요. 체력은 네. 되는데 그죠? 그럼요. 아 충분하. 많이 걸으시는 분들이 네. 이 엄청 잘 타세요 그런 것도. 우리 지금 0927님께서 하정우 배우님 혹시 T실까요? 왜 이렇게 웃기죠? 커커커커라고. MBTI가 예. 어떻게 되시죠? 그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MBTI가. 아, 예. 네. 오늘은 뭐 어떻게 되죠? ENFT 뭐 ENFJ, ENFP, ENTJ, T, ENFJ, ENFJ. 마음에 드는 걸 그때 고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예. 최근에는 검사를 아직 안 해봤는데 예. 이게 예. T가 약간 이성적이고 이제 F가 좀 감성적이고 그렇지, 그걸 그렇지. 얘기하시는 건데 뭔지는 다 아시죠? 주지훈 씨는 어떻게 되세요? 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정우 씨 지금 찾아봐야죠 이제. 네. 주지훈 씨 아세요 MBTI? 저는 뭐 사실 관심이 없죠. 네. 아니, 뭐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그냥 뭐 수많은 MBTI 추종자분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뭐 스스로가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문항을 이제 고르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저 스스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 의미가 있나. 체질은 알고 있어요. 네. 체질. 토양 체질. 토양 체질. 혈 체질로. 별자리 알고 있어. 그건 알고 있죠. 별자리. 물고기 자리. 네, 물고기 자리. 네. 뭐 그 정도면 됐죠 뭐. 자기 자리를 아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와 촬영 없을 때 두 분은 뭐 하시는지 아까 뭐 바이크도 타시고 뭐 걷기도 하시고 근데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십니까? 뭐 독서를 많이 하신다든가 뭐 여행에 중점을 둔다든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작품이 끝나고 시간이 빌 때 주로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혼자 가세요? 혼자 갈 때도 있죠. 네 여행 멤버를 네 누가 어떤 사람이 제일 잘 맞아요? A형 스타일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서로 아. 조심하면서 있는 거 같아요. 서로 배려하면서 네. 있는 그래서 지훈이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A형이시구나. 오. 그러면 어디를 주로 가세요? 주로 이제 하와이를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하와이. 하와이 걷기가 좋고 하와이 걷기가 네. 좋고 공기 가봤고 몰라. 네. 네. 저도 못 가봤어요. 하와이 가보세요. 네. 진짜 꼭 네. 같이 한번 너무 좋죠. 우! 야! 네. 좋습니다. 지훈 씨는 뭐예요? 쉴 때?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여행 가고 그래서 형이랑도 하와이도 뭐 몇 번을 같이 갔고. 진짜. 네. 그리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도 다니고 자전거 타고 뭐 그런 거죠. 뭐 영화 보고 뭐. 안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두 분이 안 맞는 거? 뭐 음식 궁합이 안 맞다거나. 아니 음식도 되게 잘 맞고 다 잘 맞아요. 근데 이제 걷는 양의 차이가 좀 형이 워낙에 많이 걸으시니까 제가 좀 항상 그 실과 바늘을 챙겨가야 돼요. 왜? 물집이 잡히니까. 아, 행군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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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뚫어야 되거든요. 네. 물집 뚫어야 되니까. 실을 이렇게 꼽아놔야. 아, 옛날 기억난다. 네. 그로 물집이 계속 물이 빠지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어. 하정우님은 이 안정감이 있거든요. 300인데 당연히 걸을 때 안정감이 있어. 그렇지. 발이 크. 그렇죠. 네. 야.
그리고 저 머리가 조금 이제 크신 분들은 무게 중심이 잘 잡혀서 잘 걷습니다. 예, 제가 잘 알아. 맞습니다. 예. 자, 두 분께 선물로 광고 들려드립니다. 예. Here we go. Here we go. 아유,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갔죠.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장훈 씨 컬투쇼 처음 출연해 주신데 오늘 어떠셨어요? 어,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그러니까 금방 가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오셔야죠. 네, 그럼요. 오늘 뭐 나오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또 인사도 해주시고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이렇게 오늘 짧았지만 강렬하게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와. 네. 뭐 저희 이렇게 컬투쇼를 통해서 비공식 작전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유, 와주셔서 감사하죠. 아마 이 더운 여름, 습한 여름에 재밌게 보실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훈 씨도. 네, 저는 뭐 한 두세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몇 번 올 때마다 정말 방청객 기분으로 잘 웃다가 너무 즐거웠고 또 저희 8월 2일 날 비공식 작전 개봉하는데 전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방송에서 거짓말 할 순 없잖아요. 예, 예, 예. 재밌습니다. 꼭 와서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력 권하시는군요. 예. 아정호 씨도 보셨죠? 네, 세 번 봤습니다. 오, 세 번. 아, 세 번.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세 번은 봐야 돼, 무조건. 어, 그러면 다른 게 보이죠, 매번 볼 때. 그러니까. 네. 세 번은 봐야 된다. 예. 와. 어, 이딴 요구를 해오셨네요. 김지현 씨가 비공식 작전 개봉일에 예매해놓고 8월 2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현 씨, 이따 컬투쇼 인별의 신발 사이즈 300 인증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맨발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발로 착용한? 저는 머리가 큰데 발이 작아요. 260이에요 저는. 그래갖고 좀 걷는 게 좀 불안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도 뭐 굉장히 뭐 특출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니, 발이 260이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러니까 뭐가 특출나죠? 그거 찾으셔야죠. 아, 아직까지 제가 네. 찾아보질 못해갖고요. 네.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네. 지금 이거 보시다가 정말 재밌으셨나봐요. 4450님께서 아직까지 못 찾았는데 두 분 뒤에 할 일 없으면 3, 4부도 방청객으로 함께해요라고. 아. 예, 아쉽게도 저희가 오늘 또 가셔야 되죠. 그렇죠. 비공식 작전 VIP 시사회가 있는 어디서 하십니까?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메가박스 코엑스. 그 진작에 초대받았으면 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네. 급하게 지금 지인 문자가 왔어요. 손자형님께서 원촌 초등학교 6학년 2반 김성훈 하정우 배우님과 동창입니다라고. 저 6학년 4반이었는데. 예. 예. 동창. 아, 예, 동창. 같은 반이 2반이다. 예. 6학년 2반 김성훈 씨. 그렇다면 6학년 4반 김성훈 이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손자영 씨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적어주세요. 선물 드려야겠네요. 예, 하나, 예, 하나 주시죠. 이쑤시개로 하시죠. 아, 그럴까요, 그냥? 네. 그냥 오늘 다 이쑤시개로. 아, 오늘 이쑤시개. 다음 주까지 이쑤시개로. 네. 자,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개봉이 8월 2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진짜 가주시고 세 번은 봐야 되는 영화랍니다. 네, 저도, 그럼요. 저도 꼭 가서 보고 세 번은 볼 거야, 나. 그럼요, 세 번 봐야 같이 가자, 치현아. 네, 어? 보러 가야죠. 예. 영화는 한 번 볼 때랑 두 번 볼 때랑 세 번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달라. 자, 두 분 배우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자, 하정우 씨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